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 제도와 진학 정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및 교육 프로그램 신청. 어느덧 유치원을 졸업하고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호를 바라보며 대견하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 아일린 씨. 한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초등학교에 보내는지 알지 못해 불안합니다. 또한 아일린 씨가 다녔던 학교와는 많이 다를 한국의 학교 때문에도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엄마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호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아일린은 불안합니다. 아일린 씨의 마음 공감하시나요? 비단 이 아일린 씨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대하면서도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첫 관문인 이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의 입학 과정, 초등학교의 시설 및 입학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절차. 우리 자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초등학교의 시작. 생각만 해도 기대되시죠?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입학 준비를 하는 아일린 씨.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첫 단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취학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입학할 연령이 되면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학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생들이 대상자이고 취학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취학 통지서에는 예비 소집일, 취학 전 예방접종, 입학 관련 안내사항 등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 꼼꼼히 제공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취약통지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손쉽게 취약통지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약통지서 인터넷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중으로 취약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취약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가 입학할 연령이 되면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을 통해 10월에서 12월 중으로 취약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 취약통지서를 분실하셨거나 기간이 지나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취약통지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통지서와 함께 받은 안내문을 살펴보시면 취약통지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가 지정한 날에 취약통지서를 반드시 학교에 제시하여야만 입학수속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약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취약통지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연령과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입학을 빨리 하기를 희망하거나 혹은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 입학은 입학 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빨리 입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학 연령이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생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조기 입학을 원하면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생의 경우도 조기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년까지만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당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조기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입학 연령이 되어 취학 통지서를 받았지만 학생의 상황에 의해 입학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입학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당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입학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조기 입학과 입학연기의 경우는 학교의 판단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학 유예입니다. 취학 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하기로 했으나 자녀의 발육 상태나 질병 또는 거주지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는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학 예정 학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녀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입학정 아이들은 만 4세에서 6세에 접종을 마쳐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입학 예정 해의 2월까지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취약통지서에 자세히 안내된 예방접종 안내를 보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취약 통지서를 받으시고 아이의 예방접종까지 검토를 하셨다면 이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해야겠죠.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고 아이의 입학 관련 서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입니다. 이날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면 배정받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소집인 날 꼭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으로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비소집일 날에는 입학 관련 서류, 돌봄 신청서,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서 등의 안내장과 가정통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궁금한 사항들을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 문의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자녀도 자신이 다닐 학교를 둘러보면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학 통지서를 가지고 가는 것 잊지 마세요. 초등학교의 시설 및 입학 전 준비 사항. 지금까지의 단계를 마치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첫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항상 가정통신문으로 알려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처음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받게 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 후에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두 번째 단계 시작합니다. 먼저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의 보육과 교육기능을 확대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작성 시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오후 돌봄은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저녁 돌봄은 17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저녁 돌봄은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할 경우 비상연락망이나 응급처치 동의서, 학생관리카드, 맞벌이 재직증명서, 저소득가정 해당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학생들의 특기 적성 개발이나 학습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로 다양한 교육 중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데요. 축구, 농구, 태권도, 배드민턴, 발레, 리듬체조 등과 같은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영어, 외국어, 수학, 과학탐구 등과 같은 교과학습 관련 프로그램, 클레이아트, 수채화, 종이접기, 바이올린, 피아노, 오카리나 등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며 사교육 절감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의 안내장이나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이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가정처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이 있어 마음이 놓이시죠. 하지만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1학년에 입학하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학교 이곳저곳을 누비며 자세한 안내를 받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아시면 자녀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학교 분위기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보건실입니다. 보건실은 자녀들이 학교 생활 중 다치거나 아프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픈 학생들을 치료해 주시는 보건선생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건실은 어디까지나 응급상황에 학생들의 첫 처치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병원이나 약국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를 하거나 약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급하게 병원에 이송할 정도로 다친 경우 등은 학부모와의 연락이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학교에서 오는 연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무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들은 주로 해당 교실에 계십니다. 교무실은 교감선생님과 그 외 학교 업무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보시는 공간입니다. 돌봄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교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책을 보거나 빌릴 수 있는 곳입니다. 1학년에 입학하면 도서 대출증이 발급되는데 이 대출증으로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집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도 책을 대출받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대출 기한 내에 책을 반납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학생들이 빌려서 읽는 책들이기 때문에 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기한을 잘 지키고 학교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실은 자녀의 교육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교육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유 간식비, 유료 체험학습비, 방과 후 교실 수강료 같이 학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고 그것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